예, 최근 정의기억연대 논란에 이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시설 나눔의 집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내부 고발이 나와서 지금 크게 화제가 됐죠.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후원금 대부분이 나눔의 집,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종교단체로 들어갔다, 종교계 법인으로 흘러갔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배임 의혹도 있고 뭐 횡령 의혹도 있고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사건을 폭로한 그 여러 직원들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이시죠. 김대월 학예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굉장히 좀 뭐 바쁘실 텐데 어쨌든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일단 나눔의 집 이를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성격이 어떤 곳인지 이게 분명히 정의기억연대하고는 분명히 다른 네. 성격의 단체잖아요. 네. 좀 그거를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나눔의 집은 이제 91년도에 이제 김학선 할머니가 이제 위안부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난 이후에 93년도에 마포구 서교동에서 처음 개원을 했고요. 네. 나눔의 집의 목적은 할머님들의 복지. 피해자분들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여기에 두고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예. 98년에 광주로 이사한 이후에 지금까지 광주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때까지 피해자분이 정부에 신고된 분이 한 240분 되신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50여 분이 거쳐가셨다고 합니다. 50여 분이 거쳐가셨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현재는 6분이 생활하고 계세요. 6분이 생활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네.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군요. 자, 정식 명칭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입니다. 그래서 불교계 조계종, 불교계 중에서 조계종 가장 큰 종파인 조계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조계종이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게 혜진 스님이라는 스님이 시작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법인을 만들고 복지사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예. 이렇게 스님이 됐고요. 조계종이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조계종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요. 조계종에서 직접 종단에서 직접 여기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예. 나눔의 집은 이사진들에 의해서 운영을 되고 있는데 예. 이사진이 3분의 2가 스님입니다. 네, 정관에는 예. 나눔의 집 이사의 3분의 2는 조계종의 승적을 가진 스님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조계종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진 않지만은 조계종에 소속된 뭐 승려들이 스님들이 와서 사실상 어느 정도 뭐 이거 장악을 하고 뭐 장악이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운영을 하셨던 운영을 거죠. 운영을 네. 하고 그 강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자 이게 조금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이게 시설에 들어가는 돈과 법인에 들어가는 돈이 다르다. 네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가 네. 좀 어떤 게 다른 거고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법인이 일단 있습니다. 예, 예. 그 법인 밑에 무료 양로 시설인 나눔의 집이라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법인과 시설의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예. 많이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인 나눔의 집이 시설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법인 나눔의 집에 들어가는 돈과 네. 시설 나눔의 집에 들어가는 돈이 분명히 다른 거고 네. 그거의 쓰임새도 엄격하게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건데 지금 네. 논란의 핵심은 두 개가 뒤죽박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원금이 일단은 할머님들이 시설에 계시다 보니까 후원자분들은 할머니한테 써달라고 후원금을 내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은 시설 나눔의 집으로 가야 맞는 건데 예. 뭐 거의 대다수의 후원금이 법인 나눔의 집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예. 시설에는 돈이 좀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년 법인에서 시설에 전출금이라는 이름으로 예. 뭐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를 예. 보내고 그다음 시설은 무료양로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자체에서 예. 지원을 받는 돈과 또 법인에서 내려주는 전출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애시당초 조계종에서 나눔의 집이라고 이름을 동일하게 만든 게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노리고 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것까지는 네, 모르겠고 그것까지는 어쨌든 근데 사람들은 혼동을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법인과 시설이 다르다라는 것도 이번에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일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알기 시작했으니까 네, 모르는 게 그렇군요. 당연히. 자, 2019년에 법인, 그 법인 나눔의 집이 걷어들인 돈이 후원금이 26억 원인데 네. 이 중에서 피해 할머니들한테 실제 지원된 금액은 6,400만 원이다. 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회계 내역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돈은 도대체 어디다 쓰인 거고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저 6,400만 원이라는 게 잘못됐는데요. 예, 예. 6,400만 원 돈은 2019년에 예. 법인에서 시설로 전출금을 준 게 6,4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저 6,400만 원이 오롯이 할머니를 위해 쓰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작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 운영, 저 전출금으로 뭐 인건비도 나가고 예. 시설 운영비도 나가다 보니까 그걸 제외하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채 1,0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1,000만 원이 안 됐다고요? 네. 26억 원을 법인에서 모금을 했는데 할머니들한테 쓴 거는 1,000만 원도 안 된다? 네. 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네요, 정말. 예. 자, 후원금이 많이 지금 들어온다라는 거를 할머니분들도, 직원분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내부, 뭐,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할머니들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걸.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네, 별로 그러지 않으세요. 고령이시라서 아무래도 그러시죠. 후원금에 대해서는 할머님들이 제가 이렇게 봐서는 한 번도 욕심을 내거나 예. 뭐 예를 들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관람을 와서 할머니를 어떻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할머니한테 후원금을 전달해도 예. 할머니는 그냥 운영진한테 주세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할머니들이 뭐 사비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꽤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비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왔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할머님이 그 여가부에서 이제 생활지원금을 받으세요. 예. 피해자로 등록되면 이제 여가부랑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생활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 돈이 있다 보니까 운영진들은 예. 할머니가 여가부에 돈을 받으니까 그 돈으로 할머니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아. 후원금은 이제 쓰지 않고 예. 할머니니까 할머니한테 계좌로 들어오는 생활지원금으로 할머니 생활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뭐 생활을 좀 인식을 갖고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할머니들이 도가니탕을 드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 김 실장님이 개인 돈으로 사비로 사드린 적도 있다면서요. 아, 그게 이제 할머님이 좀 얘기하면 조금 긴데요. 예, 예. 할머님이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예. 간호사님이 그때는 다른 할머니를 병원을 가셨는지 아마 휴무셨는지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예. 그래서 할머니가 급히 병원을 가야 돼서 제가 모시고 갔었어요. 예. 저 자주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거든요. 자주 예, 예.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배가 고프다고 하셔가지고 예. 뭐가 드시고 싶냐 하니까 도가니탕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예. 그 태촌에 있는 도가니탕 집에 가서 이제 대접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게 아... 그때부터 병원을 저랑만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대월이가 와야 병원을 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갔죠. 이렇게 예. 갔는데 할머니가 병원이 목적이신 게 아니라 그 식당에 가지고 싶으신 거예요. 도가니탕을 드시고 싶어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나가서 예. 식사를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네, 나갈 일이 별로 없다 나갈 보니까 일이 없다 보니까 답답하고 네, 또 도가니탕 그 식당에 있는 집이 좀 한적하고 좀 약간 예. 교외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나가서 뭔가 바람을 쐬고 싶어 해서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계속 대접을 해드렸는데 예. 나눔의 집이 굉장히 후원금은 많지만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도가니탕을 계속 사드리는 게 제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할머니한테 할머니 오늘은 그냥 들어가자고 얘기하면 할머니가 되게 아쉬워하시는 거죠. 아. 그걸 아는데 또 그걸 못 사주지 못한 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올해는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예. 그때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의사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그때 그거 뭐 얼마나 아깝다고 그거를 안 사드렸을까라는 후회가 됐죠. 이건 뭐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아니 도가니탕을 드시고 싶어할 정도로 그냥 여쭤봐서 그냥 사실 모시고 가서 사드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실장님이 사비를 털어야 되고 그거를 실장님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이 시스템이 지금 한 해 26억 원을 받아서 지금 뭐에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지원금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나눔의 집 홈페이지를 보면 할머니들이 받았다라는 지원이 이런 게 있는데
매주 2회 병원 방문에 건강체크, 월 1회 아산병원에서 정기진단, 여가 프로그램으로 명상치료, 종교활동, 나들이, 각종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여기 병원 매주 2회 병원 방문, 건강체크, 아산병원 정기진단 이런 것들은 간호 선생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 병원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큰 문제는 느끼지 않았어요.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여기 나눔의 집이 한 20몇 년 동안 할머니가 많았을 때 10분이 넘으셨거든요. 예. 근데 이때까지 간호 선생님은 단 한 분이었어요. 단 한 분이 지금까지 모든 그 네. 시설에 계신 분들을 다 건강관리를 했다고요? 네. 만약에 간호 선생님이 쉬시다가 할머니가 아프시면 다시 오셔야 됐고 네. 이렇게 후원금이 아까 말씀하신 20억씩 20억 쌓여있으면 예. 간호 선생님 한두 분 더 채용해도 되는 거거든요. 할머니를 예.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때까지 한 분이었고 그분도 뭐 제대로 된 초과수도 근무수당이나 예. 이런 것들을 또 당연히 받지 못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명상치료, 종교활동, 나들이 등 한다는데 예. 나들이는 증언할 때는 나들이 하시죠. 증언하러 갈 때는 예. 그 증언하러 가면 후원금을 주시니까 예. 증언할 때는 나들이를 좀 하시고 종교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옥선 할머니가 천주교 신자라서 예. 성당을 가시고 싶어 하는데 그 나눔의 집에 주말 되면 봉사자가 관람객이 많이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를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할머니를 성당에 모시고 갈 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당에서 봉사자가 오시거든요. 할머니를 모시고 예.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할머니가 교회 성당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명상치료는 저는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온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은 할머니들을 위한 거니까 할머니들을 최대한 먼저 배려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람객들을 관리한다고 지금 할머니들을 못하게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그렇죠. 후원자가 한 만 명이 넘고요. 관람객이 예. 1년에 만 명 이상 오는데 근데 인력이 너무 없었어요. 인력이 예. 너무 부족하니까 인력이 막 7명, 8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그게 다 되지 않아서 할머니들한테는 이제 온당하게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게 갈 게 돈도 지원이 안 됐지만 인력적으로도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사회가 이제 법인에서 열리는데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면은 후원금 100억 모아서 그 돈으로 호텔식 요양원을 짓자 뭐 이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한겨레 보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이게 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는지 좀 궁금한데 물론 이사회 멤버는 아니시겠지만은 조금 알아보신 바를 좀 말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아는 바는 없고요. 예. 다만 아는 거는 작년에 갑자기 중축 공사를 하고 예. 정원에 20명을 늘렸거든요. 예. 근데 중축이라는 게 할머니를 더 받겠다는 건데 예. 사실은 전국에 계신 지금 피해자 할머니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가 18분이거든요. 근데 20명으로 증언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제가 방문을 해요. 제가 가진 않지만 예, 예. 저희 간호사님께서 제가 방문까지 다 하셔서 밖에 있는 피해자분들한테 용돈이라든지 생활용품을 지원해 드리는데 더 이상 들어올 할머니가 없다고 간호사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중축을 예. 했고 또 거기에서 일반 할머니도 받을 수 있게 뭐 시청에 알아봐라 뭐 예. 계획을 세워라 이런 엄지지가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 이사회에서 말을 한 것도 거기에 일환이지 않을까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 고급 호텔식 요양병원을 지금 이 돈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짓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어떤 청사진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 증축공사까지 이뤄지고 이런 거는 어쨌든 팩트로 지금 확인이 된 거네요. 그렇군요. 역사 기념관에 전시된 물품들을 제외하면은 관리가 또 엉망이었다고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할머니 유품은 벌레만 뭐 끼고 막 그럴 정도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물품들이 있고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제가 2018년에 처음 왔을 때 예. 할머니 유품이랑 그 책자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 나눔의 집 보관한 소장 유품, 유물, 이제 전시가 가능한 것들에 대한 책자였어요. 예. 책자를 주시면서 이제 전시를 좀 다시 구성을 해봐라. 그래서 책자를 보는데 여기 유물이 이렇게 있죠, 목록이. 그래서 이것들을 전시를 해야겠다 하고 수장고에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유물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쭤봤더니 뭐 어디 있을 거니까 찾아봐라.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그 전에 예단 선생님이 혹시 저기 수련관이라고 이렇게 아주 오래된 건물 베란다가 이렇게 길게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찾아봐라 해서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에 그 오키나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랑 그 다음에 할머니 유품들이 거기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바깥 뭐 건물 아닌데 이제 베란다에 이렇게 건물 있었죠. 안에 베란다에. 네. 아, 근데 이제 거기 대충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건물이 너무 노후화에 돼서 지금에 생각하는 그런 베란다의 개념보다는 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건물 그냥 아주 오래된 베란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예,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유물이 있는 맞는지 열어보니까 거기서 벌레가 나오더라고요. 아. 사실은 저도 이제 박물관 쪽에서 일을 하고 역사를 전공해서 그 유물 관리 쪽을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니 수장고가 있고 온습도가 조절되는 수장고가 있는데 유물을 이렇게 밖에다가 방치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갔고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맞은편에 할머니 유품들이 쭉 놓여져 있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유품들이. 할머니의 유품들이 놓여져 있었고, 네. 그런데 섞여 있었죠. 그 섞여 유품이랑.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베란다에 놓여 있는 것 중에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그때 제가 다 수장고로 옮겼어요. 와, 엉망진창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리 자체가 네, 엉망진창이었다라고 여기 하는. 하나 더 붙이면 정말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예. 얼마 전에 할머니 관련된 영화가 이제 막 작년에 이제 방영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예. 그림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수장고에 아무리 뒤져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어디 있을까 하고 그냥 이렇게 어디 뭐 내가 못 찾는 거겠지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베란다 아주 깊숙한 곳에 이상한 박스가 하나 있다. 큰 박스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가보니까 이제 뭐 비행기에서 타고 내린 흔적이 있는 거예요. 화물 큰 박스. 열어보니까 거기 할머니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일본에 전시 갔다가 갖고 와서 거기다 둔것 같은데, 전시 간게한 2000년 중반쯤이었으니까 한 10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요해서 영화에도 나왔던 네. 물품들이 10여 년 이상 그냥 박스에 저렇게 구석에 베란다에 방치가 됐다고요, 지금? 네, 저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리고 또, 할머니 그림들이, 그 파일 있죠? 저희가 이제 엄마한테 쓰는 파일. 거기에 이제, 할머니 그림들이 수십 장이 꽂혀서, 그 파일이, 그, 운영진의 자리에 그냥 꽂혀 있었어요. 책꽂이. 아, 그게 뭐 무슨 책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막 꽂아놨다는 얘기네요, 어떤 파일, 그러니까. 그니까 파일첩에 할머니 그림만 다 꽂아놔서 책꽂이에 꽂혀져 있었어요. 그거를 또 발견해서 정말, 정말 화가 많이 났죠.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건데,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관리를 했다라는 게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지금.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유명인들 분들도 좀 후원을 했는데, 뭐 유재석이 얼마나 후원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뭐 지정 기부를 한 거잖아요, 사실 이분들은.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지금 안 쓰였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네. 좀 어떤가요?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 촬영 때문에 한번 왔었어요. 그때 그 아까 동아리탕을 좋아하셨던 송유선 할머니한테 저도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운영진이 할머니한테 유재석한테 후원금 좀 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얘기하셨고, 그래서 유재석 씨가 얼마를 후원하면 어디다 후원하면 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제평화인권센터라고 또 건축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막 나오던데요. 뭘 건물을 지어서 뭐 국제평화인권센터라는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센터를 지어서 뭘할 건지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지정 후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정 기부 증축 공사를 하면서 그 후원금 이제 비지정 후원금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비지정 후원금은 공사에 쓸수 없거든요. 근데 쓰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비정 헌금을 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증축에 하라고 기부금을 낸 거다라는 이제 그런 서류를 만들기 시작해요. 아, 서류를 위조를 했다고요, 지금? 네. 아, 그러니까 그 유재석 씨가 여기에다 쓰라고 했는데 거기다 돈을 안쓴 다음에 뭐 정황을 맞추기 위해 지금 서류를 위조를 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비정 헌금을 쓰고 그러니까 만약에 비정 헌금을 10억을 썼다면 그 10억에 맞는 기부 약정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영진이 아는 사람한테 이제 약정서를 써달라고 해서 2016년에 기부하고 한 사람들이 2019년에 한 공사를 어떻게 알고 이제, 미리 그러니까 미리 쓴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후에. 거치를 탄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미리 이렇게. 공사가 끝난 후에 이제 그 약정서를 받았고, 물론 날짜는 이제 그 전이었기 전으로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을 썼다면 10억에 대한 기부 약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예입니다, 이거는. 근데 8억 원 정도밖에 못 채운 거예요, 그 약정서를. 그럼 이제 나머지 2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고액 후원자를 거기다 넣으면 너무 쉽게 얘기를 쉽게 해결되잖아요. 한 방에 해결이 그래서 되니까. 유재석 씨랑 신화의 김동환 씨가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유재석, 김동완 씨 이런 분들은 지금 뉴스를 보고 굉장히 황당해 하고 있겠네요. 본인이 기부를 한 것들이 뭐 그분만들 황당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군요. 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 앞으로 2년간 5천만 원이 지급이 됐다. 이게 무슨 운영, 그러니까 관리하는 비용으로 나간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저희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예. 역사관 큐레이터로 계약이 돼 있었더라고요. 역사관 큐레이터로. 근데 제가 역사관 학예술장인데 저랑 근무 시간이 또 겹쳐요. 예. 근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거든요. 아니,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근데 보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2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돈이 나갔다고요? 5천만 원이나? 그렇게 그래서 혹시 내가 못본 건지 해서 다른 선임들한테도 혹시 본 예. 적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아무도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본 적이 이분은 뭐 하는 분인가요? 뭐, 조계종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없어요. 지금?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예.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이었어요? 지금 운영진을 지금 직원분들이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운영진 중에 한 분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전에 일하던 일본인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예. 일본인 선생님이 주 5일을, 급여가 주 5일치가 나오는데, 예. 실제로 근무는 이틀이나 3일밖에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인 선생님이 그럼 나는 100만 원만 받고, 예. 나머지는 나눔의 집에 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운영진 중한 분이 그럼 내 네. 통장에다가 그걸 입금을 해라. 예. 그래서 한 3, 4년 동안 진짜 실제로 입금이 됐더라고요. 예. 근데 그 운영진은, 사무국장이죠. 예. 그 사무국장은, 나는 그걸 다시 나눔의 집에 돌려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제대로 돌려놓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월급 일부에 직원 한 명이 기부를 해서 사무국장한테 이거를 기부해 달라라고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인마이 포켓을 했네요. 그러니까 횡령을 한 거네. 뭐 횡령이라고 이건 사기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또 하나는 광주시에서 하는 큐레이터 보조 사업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인건비를 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게 돼요. 예. 또 똑같은 그 일본인 선생님한테 연말에 한 240만 원 정도가 가요. 예. 예. 근데 그 240만 원 입금, 그 일본인 선생님한테 입금되자마자 다시 그 사무국장 계좌로 들어갔어요. 이건 뭐, 이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 감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큰 그렇군요. 문제는 예. 그 사무국장 자리에서 현금이랑 외화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나왔다고 현금이. 책상 서랍에서 예. 현금이랑 외화가 분명히 저희한테는 여기 있는 개인적인 것만 있으니까 뭐 인신기 할 필요가 없다. 예. 열쇠도 집에 두고 왔다고 했는데 열쇠도 그 근처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해야 돼가지고 예. 또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 인신기 없이 예. 아, 그 설명을 빠졌는데요. 예. 그분이 저희가 그렇게 횡령을 알게 돼서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그 증거를 내밀었거든요. 그게 예. 2019년 8월이었는데 그 회의를 끝으로 그냥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횡령 여부가 횡령이 적발이 되니까 그냥 튀어버린 거네, 저희는 한마디로. 의심을 해서 관련 예. 자료를 제출했고 해명을 요구했는데 예. 그 뒤로 이제 집에 가셔서 근데 나타나지 않고 지금. 그분의 서랍에는 현금 따발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돈, 현금으로 후원한 분들의 돈이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입금을 안 하고 그냥 거기다가 쌓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나는 이게 후원금인지 아니면은 한국 돈이요, 한국 돈. 개인 돈인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예. 엔화 같은 경우는 명확하거든요. 예. 엔화는 일본 분들이 어쨌든 후원금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또 얼마 전에 또 저희 일본 저희 국제실장님께서 업무를 예. 보시다가 일본 관계 그 서류가 필요하셔서 예. 그 사무국장 자리 가서 그 관계 서류를 찾다가 거기서 또 2014년에 일본 분들이 후원해준 엔화가 또한 500만 원어치가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물었거든요. 예. 외화는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예. 대한 장부를 만들어 놨냐, 예. 재무제표가 뭐 얼마큼 받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장부가 있느냐, 이때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를 소위 말해서 해먹었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장부가 안 만들었다고 장부가 하니까. 없으니까 사실은 그거를 뭐 일일이 추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죠. 만약에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게 지금 전 개인적으로 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가 충격적인 게,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소장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예. 했는데, 소장님의 반응은, 그 열쇠를, 그 서랍을 연 사람이 잘못이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아니, 왜 그거를 처벌을 받아야, 왜 개인 서랍을 열었다는 거죠. 개인 서랍을 열었다고 지금 네.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소장도 뭐, 그러면은 어쨌든 한 패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같이 왔어요. 예. 자취를 감췄던 김정수 사무국장이랑 이 와서 소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돈이 예. 횡령한 게 아니라 예. 그 돈으로 역사관 팔찌를 구매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관 팔찌요? 네, 역사관에서 판매할 팔찌. 판매하는 팔찌. 네. 예.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오래돼서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가장 황당한 거는 예. 그 사무국장의 병가 처리를 규정에 맞지 않게 소장님이 해주셨고요. 예. 또 작년 말에는 그 사람의 산재 신청서까지 써줬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퇴사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산재 중이라서 뭐 쉬는 중입니까? 어떻게 된 모르겠어요. 산재는 신청이 안 됐고요. 산재 이유가 컴퓨터를 많이 해서 팔이 아프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이런 거 아니 뭐 여기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예, 예. 이유 때문에 그거는 안 됐고요. 예. 근데 지금 뭐 퇴사 처리가 된 건지 뭐 아직 모릅니다. 그것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자,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폭로가 나왔고 조계종은 나눔의 집이 독립된 복지시설이라 조계종 측에서는 관리하지 않는다. 나눔의 집 의혹은 광주시와 경기도 감사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해명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3월 이렇게 운동을 시작한 게 예. 작년 3월 에 처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회의를 하다가 예. 작년 3월에 처음 문제 제기를 했고 정확히 1년이 지나서 올해 3월 10일 날 경기도 그 다음에 광주시에 민원을 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희 직원들도 민원 내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워낙에 예. 사안이 중대하고 그러니까요. 심각한 일이라 민원을 내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한술 더 뜨시는 걸 많이 경험하고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뭐 광주시에서는 오셔가지고 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를 보고도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거 예. 서류상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령 스님이 돈 받아간 거에 대해서 예. 이렇게 받아간 것도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 나눔의 집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또 문제 없지 않겠느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뭐 문제는 되지만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건 그대로 처벌하면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회유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 감사의 지가 예. 없구나 했는데 실제로 광주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예. 제가 민원 넣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요 예. 일반적인 시설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시에서 입장을 낸걸 봤는데요. 예. 나눔의 집을 감사를 했는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감사 결과를 그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황당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뭔가를 관리 감독할 의지가 광주시에는 지금 없었다라는 거네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뭐 전혀 다른 시설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는 전혀 다른 시설이 나눔의 집. 근데 공통점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두 논란의 공통점은 어쨌든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분들을 지금 사실상 배신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이걸로 인해서 참 뭐 여러 걱정들도 많이 드시겠어요. 뭐 사실 위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은 뭐 선량한 뭐 그것까지 걱정하실 입장은 아니지만 뭐 그냥 단체들까지 피해를 받을까 봐 여러 걱정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폭로를 해야 되겠다. 이걸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할머니한테 온당치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계속 예. 있으면 또 그렇게 나눔에서 저희가 처음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예. 문제 제기가 있었었는데도 그런 분들은 이제 다 나가게 됐고 저희가 계속 또 참는다면 할머님들은 계속 온당치 않은 행동을 계속 할머니한테 온당치 않은 행동을 할 거고 두 예. 번째는 국민들이 할머님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많은 헌금을 보내주시는데 그 헌금이 쓰이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기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그 기만에 저희도 동참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후원자들이 헌금을 주면은 할머니들에서 잘 쓰겠다라고 저희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할머니한테 쓰지 못하니까 예. 다 쓰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좀 후원자분들한테 죄송스럽고 죄짓는 것 같고 또 마지막에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눔의 예. 집의 가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눔의 집이 이제 20년 넘게 할머니들이 여기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예. 할머니들의 뭐 기억과 기록, 역사가 다 여기 녹아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눔의 집에서 그 할머님들
이 생활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나눔의 집에 오면은 전쟁과 전쟁 피해자의 삶이라든지 그들의 의식이라든지 또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고 또 국제사회에 이때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일본이 참 나쁜 짓을 했다. 예. 일본의 뭐 비인륜성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쟁 피해자가 피해 후에 어떻게 살게 사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 뭐 우리는 뭐가 부족했는지를 나눔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희 나라, 저희 사회, 우리 사회 인권 인식도 한두 단계 성숙할 수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알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 앞으로 전쟁은 없어야겠지만 전쟁이 혹 발생한다 그래도 이런 전쟁 범죄는 좀 사라지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눔의 집은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JI 킴님이 김대화 학예사님 용기 있는 고발 정말 감사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도 정말 저희 제작진도 정말 이렇게 나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자, 작년 한 해에만 29억 원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네. 지금까지 누적으로 하면은 이 법인이 도대체 얼마를 지금 그러면 모금을 한 건가요, 지금까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저도 기사를 통해 확인했는데요. 예. 부동산은 한 60억, 현금 자산은 한 70억 정도 소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0억, 70억이면 최소한 130억 정도가 확인된 것만 지금. 네네. 근데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금으로 가져와서 그냥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을 테고 막 그런 것들을 하면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는 뭐 장부가 없으니까요. 아, 정말 예. 아, 놀랐습니다. 놀랐고요. 저는 지금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던 게 아까 전에 일본인들이 와서 네. 참회를 하고 전쟁 피해에 대해서 우리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정신대 그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돈을 냈는데 그 일본인들의 참여한 돈을 지금 갈취, 뭐 횡령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너무 부끄럽네요. 정말로. 아, 이거 역사를 아, 와, 정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네, 좀 해주시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예. 지금 이렇게 나눔의 집 문제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체가 폄훼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된 위기는 기회라고 어저께 이명 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이렇게 위안부 문제가 지금 30년째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 위안 문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된 이유가 사실은 시민단체가 무슨 잘못 그 당연히 있겠지만 정부가 여기 적극 개입하지 않고 시민단체에 맡겨놓고 관리 감독 제도를 하지 않은 것도 크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예. 이 위안부 문제라는 것 자체가 그 한 단체가 또는 뭐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공감돼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는 이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단체 한 개인이 이걸 소유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또 시민사회적인 차원에서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눔의 집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더 적극적으로 정부, 공무원들, 지자체 이런 데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네, 이렇게 횡령이 발생하도록 놔둔 무책임한 정부, 횡령을 한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이지만은 정부, 지자체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아마 굉장히 당분간 힘든 네.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이어질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고 저희 국민TV도 응원을 하고 있음을 좀 알고 열심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대월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